이번 개정안의 계기가 된 건 의료 성범죄입니다. 정말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렵게 한 피해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의사가 침대에 눕히더니 제 위가 손가락이 다 벗겨가지고 좀 이렇게 터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검진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취 도중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행위 중 성추행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진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도 저질러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계속 화장실 못 가요. 지금 간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해당 사례 모두 의사 면허 유지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변호사나 변리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무사, 법무사처럼 면허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2000년 의료법이 개약이 된 이후로는 의사들은 4대 중범죄,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 폭력을 행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다른 직종과 비교해 봤을 때 의사들의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치로 환산했을 때도 강력범죄 비율이 교수와는 3배, 변호사와는 8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떤 내용이길래 의료진과 국회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살인자가 있었거든요. 강병원 국회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그럼 길게는 형을 다 산 다음에 5년. 그 형이 뭐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스로 그런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책임을 더, 도덕성을 더 높이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이 법이 통과된다라면 그 법의 이익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의사들,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서 징역을 사는 금고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행법과 비교했을 때 넓어진 면허 취소 범위,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국민의식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전문직이 그 전문직 면허라는 건 한마디로 특혜거든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한 거란 말입니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에 대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고 과거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반면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도 이러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면허 관리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사 회원들이 상당히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함정이나 그런 트랙에 걸리는 게 아닐까 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